오늘도 즐거운 실험을 해볼까요? 재밌게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! 자, 친구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선생님이 딱 요맘때 심을 좋은 식물 씨앗을 가져갔어요. 바로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강낭콩 씨앗이에요. 그래서 선생님이 씻기 전에, 오, 여기 보이나요? 미리 강낭콩 씨앗 몇 알을 발화를 시켰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, 자, 보여줄게요. 싹이 올라온 거 보이나요? 보이죠? 자, 그래서 강낭콩 씨앗 발화를 시킬 때는요, 한 20도씨의 온도에서 물이 또 너무 많으면은 썩을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거즈나 티슈 같은 걸 깔고 적당한 물과 20도씨의 온도에서 이렇게 발화를 시키면은 한 일주일 이내에 보면은 이렇게 싹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강낭콩 씨앗을 심어도 되지만 좀 발화를 시켜놓고 강낭콩을 심으면은 더 금방 쑥쑥쑥 자라서 우리 친구들이 빨리 강낭콩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은 미리 발화를 시켜서 그렇게 준비해서 수업 시간에 가지고 갈 거예요. 자, 그러면 너무나 간단하지만 심는 방법은 일단 화분이 선생님 얼굴보다 더 크죠? 좀 특대 사이즈를 준비했어요. 왜 그러냐면 강낭콩 정말 쑥쑥 자라거든요. 처음 자랄 때 쌍덩잎, 그러니까 쌍덩이 식물이니까 떡잎이 두 장이 생기고 그 다음부터 계속 키가 높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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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어느 순간 보면은 한 50cm, 60cm도 더 높게 자라기 때문에 아예 선생님 처음부터 좀 큰 화분을 준비했어요. 자, 그러면 흙을 화분에다가 넣을게요. 아, 이번에는 화분 받침도 선생님 준비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화분 받침 깔고 흙 넣고 집에서도 이 상태로 잘 햇빛 있는 곳에 넣고 물만 잘 주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 흙을, 자, 이걸 언제 이러고 있을까요? 다 넣을게요. 그냥 손으로. 그냥 부을까요? 자, 어이구, 비록 선생님 책상은 좀 더러워졌지만 치우면 되니까요. 선생님이 이거 흙을 많이 줄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거 다 심고 매 한 번씩 이렇게 물 줄 때마다 흙이 쑥쑥 가라앉는 느낌이 들 거예요.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흙은 준비해서 줄게요. 우리 친구들한테 거의 화분 끝까지 흙을 다 부은 다음에 아끼지 않고 팍팍 다 쓰자요. 자, 오, 이만큼 되게 부었어요. 많이 부었죠? 그런 다음에 심는 방법은 항상 우리 친구들도 늘 많이 심어봐서 알다시피 선생님 새끼손가락 이용하라고 했잖아요. 새끼손가락으로 몇 알을 심을지 구멍을 파는데 지금 선생님은 몇 알을 심을 거냐면요, 이렇게 발화가 된 게 한 알, 두 알, 셋, 조금 잘 된 게 여기 네 알, 한 네다섯 알 정도 심을 것 같아요. 우리 친구들한테도 그만큼 맞춰서 준비해 줄게요. 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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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 해서 이제 여기 발화된 콩을, 강낭콩을 넣을게요. 자, 콩 하나 쏙, 콩 둘 쏙, 콩 삼 쏙, 마지막 콩 4까지 쏙 넣고 덮어주면 끝! 정말 정말 간단하죠? 자, 선생님도 식물은 자신이 없지만 이번에 우리 친구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얘를 잘 키워볼게요. 그렇게 해서 한 얼마 있다가 싹이 트고 어떻게 자랐는지 우리 친구들한테도 또 유튜브로 한번 확인시켜줄게요. 자, 그러면 일단 선생님표 강낭콩 심기는 이렇게 오늘 잘 심었습니다. 이거를 나중에 싹이 나면 보여줄게요. 자, 선생님이 매번 수업 시간 때마다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는데, 선생님 솔직히 잘 식물을 잘 못 키워요. 근데 이 강낭콩은 정말 꼭 한번 성공을 했으면 좋겠어요. 왜 그러냐면 강낭콩이야말로 정말 우리 쌍둥이 식물의 한 사리를 정확하게 제대로 잘 볼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제발 이번에는 기필코 꼭 성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도 이렇게 잘 키웠다 하고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.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이 잘 키울 수 있도록 꼭꼭 기도해주세요. 자, 그럼 선생님이 다음 주에도 또 재밌고 즐거운 실험 가지고 올게요. 우리 친구들 안녕.
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